한동훈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 거는 명품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김건희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의힘을 장악해야 되는데 누굴 보내서 장악해야 되는데 한동훈이가 원래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간 건 명품 터지면서 김건희가 궁지에 몰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거부권,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뭐 18명만 합체하면은 재결의 의결이 될 수 있다. 그치. 이런 얘기 나오니까 부랴부랴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을 장악하러 가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보는 건데. 한동훈이도 이제 정치가로 나왔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한동훈이는 김건희의 이 명품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 김건희 감옥 가는 걸 막으라는 특명을 김건희한테 받고 나왔다. 나는 이렇게 그 윤석열이가 특검 총선 후에 받겠다는 이런 얘기가 보니까 얼마나 윤석열을 잡돌이를 했는지 윤석열이 와서 그냥 지랄지랄 뭐 경로가 아니라 지랄을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지금 급작스럽게 며칠 내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오늘 99%의 찬성을 얻어서 갔다는데 98점 몇 프로요. 부랴부랴 국민의힘 장악으로 반발표 못 나오게. 아, 거부했을 때 재의결을 할 때 반발이 못 나오게 들어가 장악을 해라.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다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나?